연통 안에 실리콘을 왜 쓰는 건가요? 그 혹시나 아마 쇠와 쇠가 맞다는 부분에서 네 얘기가 새면 아 그러니까 혹시나 연통 안에 네일 실리콘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예, 발라야 우리가 안심이 되지. 재바지를 열고 붙여야 된다는 네. 거야. 어. 바람이 약간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구나. 불 다 붙으면은 네. 팬을 끄시고 아. 불 조절을 했어야 돼요. 아. 불이 만약에 놔두면 불이 팔팔 끓어지고 열릴 수만도 많고 절단이 되니까. 네. 이거 가지고 아, 마이터가 죽겠다고 말하고 이것도 같이 마이터가 죽겠다고 그건 댐퍼라고 하는 네, 거죠? 댐퍼. 그럼 중간까지만 달아야지. 달아면은 네. 열도가 나가지면 가스가 안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침 맞지. 네, 열림 닫힘이 아,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리면 닫힌 거고 끝까지 돌리면 열린 거니까 그 중간 쪽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움직이는 레인지가 딱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쯤 오면 중간인 거예요. 딱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페렛을 사용 중에는 이걸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페렛이 중간에 반쯤 내려놓으면 이게 고장 원인이 돼요. 아... 이것도 일종의 중력에서 내려놓은 건데 네네. 이거 반쯤 달아놓으면 안 내려와요. 네. 고장이 이거 항상 내려놓고 네. 끌 때만 이것만 달아버리면 네네. 이미 내려온 열로만 한 20분 타고 꺼집니다. 아, 네네. 네. 끌 때만 캐고 켤 때 네. 열고 네네. 끌 때 닫고 중간에 사용할 때는 완전히 열어놔라. 네, 중간에 넣기 없습니다. 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펠렛이 얼마나 남았는지 직관적으로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토마스 백난로는 25년 전부터 백난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원래는 고압탱크 조성기자재 만들어 온 회사로서 그것을 만드는다는 그런 기술로 튼튼하게 야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난로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건 커다란데 싸고 어떤 건 작은데 비싸고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좀 알려주시고요. 일반 소비자들은 이걸 참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뭐 크다고 비싸고 적다고 싸고 이런 개념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백난로는 순수 국내 생산, 우리가 설계, 제작, 용접, 페인트, 판매, 영업, 설치 다 하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우리 손이 안 거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안심하고 믿고 일반 뭐 수입 난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만들고 이러면은 막 10대 20대 공장 바닥에 쫙 깔아놓고 테스트를 하고 일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은 난로가 연료가 적게 들고 적게 타면서 따시고 연기가 잘 빠지고 테스트를 100% 통해서 하니까 안심하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AS가 뭐 10년이라고 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는 그 처음부터 우리 난로니까 우리 너무 난로를 사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직접 공장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설치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난로가 한 개의 하자가 있어도 모든 것이 책임이고 난로가 안 타도 책임, 화재에 노출해도 책임, 처음부터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AS는 정말로 100%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소가 전국이다 보니까 강원도 인제 은통, 강화도 교동성까지 대한민국 끝까지 찾아가서 전화하시면 일주일 내에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난로를 설치하다 보면 설치 환경이 뭐 아파트부터 뭐 다양한 환경,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데크에다 설치를 해서 지금 변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설치하면서. 근데 고객들의 이런 다양한 환경에 관계없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쉽게는 농막, 어렵게는 빌라, 천체만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에 한자 싣고 다니는 이유도 사장님 처음에 보실 때, 아, 뭐 오늘 뭐 도대체 닦입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한 대라도 어떤 조건에서 그날 당일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준비된 재료, 엘버 많이 가져다닙니다. 그래서 이 차가 무겁고 또 하루에 끝내야만이 전국을 다니면서 한 번은 끝내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토마스 난로말의 특장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일반 철물 중에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1.2T 그런 난로가 아니고 정말로 사면은 10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쇠도 전부 다 철판도 포스코 철판이고 중국에서 안 씁니다. 그리고 용접도 고급 용접사가 용접하기 때문에 뭐 사용중에 크랙이나 시골짐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난로는 처음에는 백난로를 주로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뜨거운 요청에 의해서 펠레난로 겸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레난로 연소장치 특허를 우리가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입니다. 펠레난로는 펠레 점화장치가 정말로 생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한 토마스 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일반 목재하고 펠렛까지 이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 예. 이 뭐, 오늘은 펠렛 떼고, 내일은 나무 떼고, 네. 동시에 떼도 가능하지만은 네. 굳이 좋은 공간에 두 가지 떼는 거는 크게 호각 없고, 나무 있으면 나무 떼고, 네. 나무 없으면 펠렛 떼고, 네. 그런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마스 난로 저희 집에 겨울 대비 또 설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나무를 떼서 오는 이 난로에서 오는 열기가 보일러를 돌려서 난방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확실히 좀 갬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불창으로 보시면 불이 쫙 올라오는 게 보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게 구매한 제품이 하이브리드 제품이에요. 펠렛하고 일반 목재가 다 가능해요. 근데 처음에는 시골에 사니까 목재가 많잖아요. 나무가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목재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로 하길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목재를 쓰다 보면 시골에 잘 안 마르거나 비 와서 젖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로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나무 상태가 안 좋았을 때 펠렛을 먼저 내려서 펠렛으로 먼저 불을 붙여요. 펠렛을 딱 잠근 다음에 펠렛을 타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목재를 넣으면 이 안에서 펠렛이 타면서 목재를 다 말려서 그 다음에 목재까지 다 타요. 제가 지금 정원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비도 오고 그래서 위에만 좀 마르고 아래는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지금 넣었거든요. 잘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로 하는 게 확실히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속도 있어요. 이것도 분리가 됩니다. 지금 뜨거워서 못 만지겠어요. 이것도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고구마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게끔 딱 돼 있고 그래서 이쪽에다 뭐 전골이든 뭐 라면이든 뭐든 끓여 드시면 되고 냄비까지 주니까 그리고 고구마까지 끓여 먹을 수 있고 실내가 따뜻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공하러 과장님하고 그 직원분들 오셨는데 확실히 좀 꼼꼼하게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현장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비 새는 거라든가 피스 박을 때 실리콘 쏘는 거 이런 거 잘 보거든요. 근데 이쪽 밑에는 안 써도 돼요. 저쪽 지붕 쪽에 이렇게 피스를 박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붕 쪽에 이렇게 피스를 박으면 여기가 아무래도 비에 노출되면 피스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기 실리콘 써나 안 써나 쏘고 박나 그냥 막 나는데 딱 쏘고 실리콘 다 발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통 연결 부위마다도 내열 실리콘을 다 싸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연기가 새는 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인터뷰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국내 생산 제품이에요. 국내에서 AS도 다 되고 10년간 보증을 해주시고 일주일 안에 전국 어디든 AS 하러 달려가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제품을 또 우리가 많이 애용해야지만 또 우리 한국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다른 거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너무 예뻐. 완전 예뻐요. 그리고 지금 엉덩이 완전 뜨거워. 와, 열기가 장난 아니야. 창문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 토마스잖아요. 뭐 닮았어요? 토마스 기차. 그렇죠.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미래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과 나무와 이런 은색과 이런 금색 요 핸들, 조타기 탁 해갖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형부터 집안에서 벽난로를 사용하는 대형까지 전부 다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따라가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시골에 부모님들 난로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따뜻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앤틱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갖다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희처럼 이렇게 데코 공간에 중문 공간에 해놓으면 진짜 분위기 있고 너무 좋아요. 강추 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데크 공간 해서 올 겨울 요 난로로 해서 고구마도 구워먹고 국도 좀 끓여먹고 이렇게 우리 또 장신이하고 모래 여기 밖에 있는 공간이니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쭉쭉쭉쭉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기덕TV였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전원생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